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죠. 성동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휴대폰 앱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임세혁 기자가 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성동구가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구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시민 신고제를 운영 중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항시 상시적으로 관리하면서 계도 홍보하거나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나 시민들이 언제든지 잘못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갖고 한 장이 안 나가고 곧장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높일 수도 있고. 휴대폰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간단한 인증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할 경우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올리고 위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속요원 방문 없이도 단속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실제 잠깐 정차했을 때 그게 1분인지 30초인지 5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2장을 찍어갖고 전 스마트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에 따르면 휴대폰 신고를 통한 적발 건수는 매달 평균 270건. 신고도 신고지만 애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임세혁입니다.